앞으로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호의 캐릭터의 컨셉을 감독님과 이제 스태프들이랑 상의해서 만들어진 컨셉인데요.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의 캐릭터에 맞게끔 그 컨셉이 나온 건데 기존의 제 이미지랑은 좀 다른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연기하는 배우는 짜릿함을 느끼셨던? 네,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네. 이동희 배우님은 원래 운세나 운명 이런 거 믿으십니까? 아, 저는 그 항상 그 잡지 뒤에 그 이번 이달의 운세 이런 걸 좀 많이 참고하고 지내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슷한 게 계속 돌고 있는데 그걸 보고 뭐 위안을 뭐 이렇게 가지는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앞으로도 조금은 참고하면서 살고 싶은 네, 좋은 친구 같은 뭐 친구 같은 네,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혹시 운세? 아, 저는 항상 그 뒤에 확인을 해봐요. 아. 네. 아, 오늘이 지난 이후에요? 네, 시작 전에 이걸 확인하면 굉장히 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지나고 네, 한 달이 지나고 한번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영화가 또 이 작품이 개봉되고 뭐 여러분들에게 만나짐을 당한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또 또 여기 오기까지 오늘은 또 좀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또 저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네, 똑같이 변함없이 네, 좋은 배우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또 떨리고 기대되고 그런 것들 네, 맞아요. 교차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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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래도 살짝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왼쪽 카메라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도 살짝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왼쪽 카메라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덕 감독님, 이종희 배우님, 이현희 배우님 이동하셔서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